세 번째, 제가 준비한 총네 가지 목차 중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뒤로 갈수록 재밌습니다. 재밌고,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아까 이걸 굉장히 별표도 쳐놓고 강조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뭘 만들었어. 그걸 어떻게 SNS나 온라인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그거를 여기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디드 컨텐츠라고도 하고요. 브랜드 스토리텔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보통 스토리텔링 할 때요, 악역이 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픽사, 디즈니, 지금 합쳐졌지만, 예전에 픽사가 스토리텔링을 하는 8가지 원칙이 있대요. 그 중에 악역을 설정하는 게꼭 있고요. 주인공이 성장하는 거예요. 중간에 악역들이 얘를 괴롭히고, 얘는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스토리텔링도 그런 방식을 차용할 수 있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내용은 형태는 카드뉴스입니다. 하지만 형태가 카드뉴스라고 해서, 우린 요즘에 인스타에 영상으로 좀 올리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원형, 이 텍스트와 이미지, 혹은 텍스트, 이 어떤 시놉시스, 이 스토리텔링, A4로 하면 한 반장 혹은 3분의 1장 정도 되는 요거를 기승전결을 잘 만들어 놓으시면 이걸 59초 영상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텍스트 디졸브가 될 수도 있고 약간 나레이션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브랜디드 컨텐츠는 우선은 적은 비용으로 만드실 수 있는 강력한 스토리텔링, 브랜디드 컨텐츠, 텍스트와 이미지가 결합된 형태의 예시를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거고, 두 가지의 사례별로 꼭 배우셔야 되는 두 가지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한번 저랑 보겠습니다. 요 컨텐츠는, 제가 미리 잠깐 소개하면, 제가 이걸 보고, 와, 이분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거나 제 책을 보신 분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내용을 제 흥소장 유튜브에 올렸어요. 소개하면서 이렇게 잘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했더니 댓글이 달렸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만든 콘텐츠입니다라고 답글을 달으셨더라고요. 근데 대표님은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댓글로 또 티키타카를 했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런 이미지는 무료 이미지 스탁에서 찾으시면 되죠. 중요한 건 텍스트예요. 텍스트. 네모한 우리와 그렇지 않은 나머지들로 퍼셉션을 이분시킨다. 퍼셉션의 이분법을 굉장히 잘 적용하고 있는 매트리스를 만드는 작은 기업의 스토리텔링 브랜드 콘텐츠입니다. 불편한 진실. 여태껏 모든 사람은 매트리스를 불편하게 뭐지? 그렇지. 맞아. 숨기지, 그치. 맞아. 광고로 꼬시지. 혼수 좋은 거 사라고 막 펌프질 하지. 맞아. 숨겨진 진실. 아니, 갑자기 아무것도 없고 텍스트만 딱 오음절 있어요. 히든 스루스 맞나요? 숨겨진 진실. 궁금해요. 이윤과 원가, 원가율이라고 하죠. 값비싼 제품 중에 원가가 판매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재밌네. 아니, 이거 왜 전체를 이 매트리스 쪽을 고발하는
콘텐츠인가? 이거 저널리즘인가? 최근 유행하고 있는 라텍스 매트리스. 판매자에게 속은 것이다. 왜냐? 피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 아무도 알리지 않는다. 왜? 안 팔릴 것 같아서. 자, 뭐 이건 아주 마이너한 디테일한 부분인데요. 그냥 아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요. 사람들이 잘 집중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지죠. 중간에 아무 이미지 없이 텍스트만 딱. 아까 숨겨진 진실. 그 다음에 왜 안 팔릴 것 같아서. 이렇게 중간중간 쉼표를 좀 찍어줍니다. 실제 이 카드뉴스 전체는 한 30장 정도에 되는데 제가 너무 길어서 중간에 한 3분의 1, 2 정도만 가져왔어요. 또 다른 예본드. 나중에 알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사람들의 뇌를, 인식을 본드 쪽으로 집중시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프레이밍 효과라고 합니다. 프레이밍, 본드. 그럴싸한 공정은 다 말하면서 접착할 때 본드를 쓴다와 같이 꺼림직한 공정은 숨긴다. 밑에 당구장 표시. 시중에 판매하는 대부분의 폼 매트리스는 본드를 사용해 폼을 접착한다. 대부분의 판매자는 숨기기에 급급하다. 대부분의 판매자를 다 악역처럼 보여줬어요. 그죠? 대부분의 판매자를 다 악역으로 세팅했어요. 프레이밍 했어요. 왜? 본드가, 본드 쪽을 뒤에 얘기를 더 합니다. 하지만 여기 고객을 속이지 않는 제대로 된 브랜드가 있다. 여기서 하나 배우셔야 될 거, 이렇게 뻔뻔해야 됩니다. 악역을 세팅하셨으면 이제 우리 얘기를 해야겠죠. 우리 얘기를 하는데 고객을 속이지 않는 그들과 고객을 속이거나 현혹하거나 숨기는 이렇게 뻔뻔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대표님들, 제가 많은 대표님들 멘토링, 코칭, 뭐 엑셀러레이팅 이런 거 하면서 보면 겸손하신 대표님들이 꽤 많고, 물론 엄청난 자기애 뿜뿜이신 대표님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막상 컨텐츠를 만드실 때는 조금 부끄러워하세요. 쑥스러워하시고. 그러지 마십시오. 자랑하실 정도의 자기애가, 그래서 제가 브랜드는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님 제품이 물론 못난 부분도 있고 자식 같잖아요. 이게 조금 아쉬워. 모질이야. 그래도 요 한 부분은 너무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자랑할 수 있는 그 하나를 찾는 거, 그게 마케팅이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이해하게 하고 동의하게 하는 게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말하는데 I understand, you are a great lover 라고 하게 하는 게 브랜딩이라 치면, 어느 시점에서는 컨텐츠를 만드는데 계속 자기 자랑만 30장 가속 자랑자랑하면 마치 그 간혹 주변에 자기 아이를 막 자랑하시는 분들인데, 팔불출이라고 하죠. 맞나요? 이렇게 당당하게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 당당함은 앞에 한 열몇 장의 기존의 매트리스 플레이어들이 원가율도 낮고 뭐 숨기는 게 많고 이렇게 얘기해 놓은 상태에서 본드 얘기하다가 여기 딱 얘기한 거예요. 3분의 1. 또 이미지 하나도 없이 텍스트만 있는 세 번째 장입니다. 맨 처음 뭐였죠? 숨겨진 진실. 그 다음에 왜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세 번째 공백 페이지가 이겁니다. 이게 이 제품 명입니다. 브랜드 명입니다. 우리는 모든 소재로 문을 존중. 이 페이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가 이 컨텐츠에 저의 눈을 잡았고, 아마 소비자들도 머릿속에 이게 남을 겁니다.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모든 설비를 마련하고 본드 없이 접착하는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다른 폼 매트리스들이 거의 다 본드 쓴다고 했죠. 근데 자신들이 본드 없이 접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하면 잘 팔릴까 보다. 무엇이 고객을 위해 생각하면. 누구나 인생의 3분의 1은 잠을 잡니다. 그 3분의 1을
우리가 당신의 3분의 1을 책임지겠습니다. 3분의 1. 자, 이 콘텐츠에서 저희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찝어드리겠습니다. 네모한 우리와 그렇지 못한 나머지들로 퍼셉션을 이분시키는 전략. 여기 다른 경쟁사, 경쟁 브랜드 플레이어들이 쭉 있어요. 이들이 얘기하는 거 거의 비슷해요. 자기 잘났다고 막 얘기하는데 잘 보면 거의 비슷한 컨셉 워딩들이에요. 근데 실체가 있는 네모한 우리, 네모를 이 3분의 1이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찾은 거죠. 본드 없이 접착하는 기술 우리가 만들어냈어. 그러면 본드 없이 접착하는 기술부터 처음부터 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승전결로 치면 앞에 기승에서 이 매트리스 업계 자체가 혹은 이쪽 매트리스 만드는 곳들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약간 악역 세팅을 하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브랜드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게 자기야. 근데 그 근거는 대부분은 본드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쓰는데 우리는 그거 없이 하는 걸 만들어냈어.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영상을 만드시든 카드뉴스를 만드시든 혹은 한 장짜리 뭘 만드시든 그 SNS 상에서 인스타그램, 요즘 인스타그램이 더 많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블로그, 뭐 그 외에 다양한 더 채널들이 많겠죠. 카카오, 뭐 풀친, 뭐 많고 뭐 네이버, 뭐 쇼핑으로 들어가면 라이브 커머스 쪽도 있고 카카오도 지금 라이브 커머스 하려고 하고 있고 어찌됐건 우리는 다 콘텐츠 싸움입니다. 콘텐츠 싸움인데 히트칸 크리에이티브가 좋은 요즘 유행하는 뭐 올림픽에서 한 그 짤 그 유행어 이거를 갖다 쓰는 업체 회사들은 수십 개예요. 보는 사람들은 금방 식상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만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 우리만의 것은 결국은 우리 실체, 우리의 진짜 우리만의 강점, 우리의 액션, 우리의 어떤 뭐 예를 들어 기술력일 수도 있고요. 혹은 발로 뛰어서 준비물까지 챙겨준다는 키트를 만들었다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브랜디드 콘텐츠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건 세 가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만드셔도 영상 안에 빽빽하게 다 때려 넣지 마세요.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아우 막 하, 영상 찌라시라고 하죠. 안 봅니다, 오히려. 이렇게 중간에 쉼표나 집중시키는, 주의 환기시키는. 프리젠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클래스1의 사업계획서나 이런 발표하는 그 노하우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예시랑 하드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적절한 포즈. 그러니까 포즈를 너무 남발해도 안 돼. 하지만 적절한 0.5초? 콘텐츠로 치면 아라다다다다다다다다가 아니라 딱딱 얘기하다가 주의 환기. 이건 포즈거든요. 잠시 멈춤이죠. 포즈의 뜻은 잠시 멈춤. 그리고 또 얘기해. 오! 오! 맞아. 공감. 본드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아, 본드를 붙이는구나. 어? 여기 뭐야? 아, 여기야? 아,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모든 설비를 바로 본드 없이 접착, 와, 엄청난 기술이네. 근데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게 아니어도 돼요. 대표님의 제품 브랜드가 남과 다르게 우리만이 뭔가 하는 아주 소소한 것도 상관없어요. 그걸 프레이밍 하면 되거든요. 프레이밍에서 하시는 거. 거랑 그 두 번째가 누구나 인생의 3분의 1은 잠자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3분의 1을 책임지겠습니다. 3분의 1. 너무 사소한 거지만 우리 창업자분들 또 우리 소상공인 대표님들 놓치시는 것 중에 제품명이 어려워 혹은 제품명이 기억이 안 나. 뭐 영상을 하나 봤는데 결국 제품명이 기억 안 나. 브랜드명이 기억 안 나. 그럼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케이스처럼요. 이게 시리즈예요. 이 컨텐츠, 이 지금 본드 편이랑 무슨 편에서 한 3, 4개가 그 이 비슷한 흐름으로 기승전결로 쭉 가는 이 흐름인데요. 퍼셉션의 이분법을 활용하는데요. 이게요. 이거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영상으로 치면 2, 3초를 여기다 할애하는 거야. 누구나 인생의 3분의 1은 자문자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3분의 1을 책임지겠습니다. 3분의 1. 그럼 이들의 Y는, 이들의 브랜드 디자이어는 이거예요. 수면 시장을, 수면의 질을 진짜 높이겠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들이 굉장히 똑똑한 게요. 개발자를 노렸어, 처음에. 첫 초기 타겟, 초기 진입에 30, 40대 남성 이렇게 잡지 않고요. 인구 통계학적으로 하지 않고요. 개발자분들은요, 의자 이런 것도 회사에서 주는 거 말고 자기가 돈 주고 사요. 아시죠? 삽니다. 이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진짜 야근을 많이 하고 코딩하고 뭐 하고 맨날 디버깅하고 이러다 보니까 앉아있는 의자는 돈을 투자해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자기 선배도 그걸 투자하고. 매트리스도 뭐 엄청 비싼 걸 살 수도 있어. 근데 국산 제품이고 이렇다. 그래서 개발자, 이 사례에서 제가 여기에는 담지 못했는데 상세 페이지를요 미친 듯이 만들었더라고요. 상세 페이지를 개발자들을 초기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상세 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막 각도 이런 게 나와. 각도 나오고 막 뭐 이런 거 나오고 약간 무슨 막 그 공학도들이 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얼핏 보면 막 이쁜 사진, 막 멋있는 막 조명에 막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막 해부하고 막 각도 이런 게 나와요. 개발자들이 딱 보면 오, 내가 이해가 잘 돼. 내가 수긍이 잘 돼. 이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를 초반에 만드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3분의 1이라는 이 작은 기업의 스토리를 만약에 좀 더 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에서 흥소장 쳐서 흥소장 3분의 1 치셔도 되고요. 그 방법 하나 있고 더 좋은 방법은 유튜브에서 창업진흥원 3분의 1 치시면 이분이 창업진흥원에서 재도전, 이분도 한번 망했나 봐요. 제가 정확히는 몰라요. 망했다기보단 제가 그 영상 보니까 원래 청소부, 청소하시는 용역,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을 하셨대요. 이분이. 근데 망하진 않았으나 이게 너무 자기랑 안 맞더래요. 플랫폼이라는 게 너무 안 맞더래. 그래서 제품을 하고 싶다. 그래서 엄청 공부하시고 엄청 시장 조사하고 엄청 발로 뛰어다니시고 막 이러다가 매트리스, 그 다음에 초기 고객을 개발자 이렇게 하신 것으로 그 창업진흥원 3분의 1 치시면 유튜브에서 이 스토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 외에 이분만의 어떤 경험과 교훈들을,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저는 추천드립니다. 웰메이드 인터뷰더라고요. 제가 이 3분의 1 사례를 딱 보자마자 와, 이건 내 강의 들으셨거나 내 책을 보신 분이야 라고 혼자 생각했거든요. 자,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건 되게 재밌어요. 네, 만약에 우리 소상공인 대표님들 그 좀 젊은 세대를 공략하고 싶다, 혹은 아 물론 우리는 다 타겟이 넓어 일 수 있지만 그래도 SNS를 많이 하는 친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성향상 MZ 중에서도 약간 위트와 재미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 많아요. 저 40대 중반을 넘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SNS 이런데 재밌거나 이런 거 보면 친구들한테 막 보내주고 제자들한테 보내주고 제가 멘토링하는, 엑셀러레이팅하는 대표님들한테 이거 한번 참고해보세요 라고 제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막 그 바이럴, 그 쉐어를 합니다. 그래서 재밌어야 된다 결론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네모한 우리와 그렇지 않은 나머지들 같은 우리만의 강점, 우리만의 진정성, 우리만의 리얼리티, 우리만의 실체, 우리만의 진짜 이거를 강조하는 이런 지적인 좀 프레이밍, 악역 세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의 콘텐츠도 있지만 조금 위트 있게 가는 것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요거까지 가져왔습니다. 자, 동사로 생각하기. 제가 요거 오늘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사로 생각하기. 이거 평소에 이 생각법을 계속 연습하시고 회의하실 때 얘기하시고 혼자 브레인스토밍 하실 때 동사로 생각하기로 하시고
막 메모해 보시고 핸드폰으로 메모해 보시고 하면 좋은 아이디어, 좋은 컨셉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동선을 생각하기가 어떤 거냐면요. 한마디로 예시를 들어야지 쉬우시겠다. 동선을 생각하기는요. 화장품 하다. 화장품은 명사죠. 화장품 하다, 화장하다, 화장품을 사다, 화장품을 선물하다. 이건 다 동사가 되죠. 화장품 하고 던지면 우리의 뇌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처리한대요. 정보 처리 방식이. 화장품 하면 안티에이징, 링클프리, 화이트닝 혹은 기초 색조 뭐 여러 가지 딱 어떤 분류하거나 기능을 생각하거나 뭔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명사로 했을 때 스마트폰 하다, 카톡 하다, 카톡으로 고백하다, 카톡으로 까이다, 뭐뭐 뭐, 카톡으로 프로포즈 하다, 뭐뭐 뭐 여러 가지 동사가 있듯이 화장품 얘기 다시 하면 화장품 하면 분류나 아까 제가 그런 게 생각나요. 근데 화장하다, 화장품을 선물하다, 화장품을 뭐 하다, 화장하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 화장하다? 동사로 생각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대표님들의 그 아이템을 땡땡땡하다, 동사로 생각했을 때 어떤 기쁨, 슬픔, 기쁨이, 슬픔이, 분노, 까칠이 뭐 이런 게 나오는지, 희노애락 애호욕이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시는 게 좋다. 자, 화장하다 했을 때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화장하다. 자기 삶의 에피소드 들어와야 돼. 자기 직접 경험, 삶의 이야기, 어떤 경험, 우픈 경험, 빡치는 경험, 썰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원래 좋아했던 오빠야. 썸을 좀 탔어. 근데 이 오빠랑 썸 타다가 이번 주 일요일 날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 토요일날, 기분 좋게. 토요일날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 여자분이 3시부터 하는 거야. 막 유튜브 보면서 화장법, 막, 남친 뭐, 데이트 화장법 뭐, 엄청나게 하는 거죠. 이때 화장하다는 너무너무 기대가 돼. 너무 설레요. 너무 행복해. 너무 기대돼. 오늘 어디까지 갈라나? 오늘 어디, 강남까지 갈라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 좀 빡치는 거는 회사 다니시는 분인데 생얼로 바빠서 갔는데 어떤 분이 뭐 하는데 그 얘기가 들리는 거야. 어우, 화장도 안 하고 용기가 대단하셔. 이런 어떤 분이, 아재 분이 그랬다죠. 빡치는 거죠. 그 사람 생각나면 아침에 화장할 때 아이씨, 내가 왜 화장하고 있어? 이러면서 집어 던지게 되겠죠. 자, 제가 팁을 알려드리면 대표님들의 땡땡땡하다. 동사로 생각하기를 해보십시오. 동사 딱 머릿속에 넣어보시고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이런 일이 있었나? 아, 제일 좋은 건 극도로 빡치는 일, 진짜 열받는 일, 눈물 나도록 억울했던 일, 극단의 안 좋았던 경험, 기억, 일, 사건, 썰, 극단의 기분 좋았던, 너무너무너무 기분 좋았던, 와, 이런 거. 쉽게 얘기하면 희노애락 애호욕 중에 결핍과 욕망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엄청 빡쳤던 거, 엄청 기분 좋았던 거, 요런 대표님들의 직접 경험 중에, 왜냐하면 직접 경험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디테일해질 수 있거든요. 찾아보세요. 그걸 스토리로 이용해 보십시오. 그걸 컨셉으로 이용해 보십시오. 그걸 상세 페이지에 꼭 넣어 보십시오. 그걸 슬로건에 제대로 차라리 여행은 살아보는 것처럼 뭐뭐는 뭐뭐야 대화체처럼 한번 해보십시오. 질문형 슬로건도 저는 완전 추천드립니다. 자, 자기 경험. 두 번째는 자기가 사랑하는, 대표님이 사랑하는 가족, 친구, 뭐 엄마, 아, 가족도 엄마죠. 어머니, 아무튼 뭐 선배, 진짜 뭐 이런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끄집어내거나 아니면 한번 이번 기회에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언제 눈물 나도록 열받았어? 그런 일 없었어? 물어보는 거야. 술 한잔 먹이면서. 술 많이 취하게 해가지고, 취중 진담으로, 그런 창피했던 얘기도 좀 듣고,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던 얘기도 듣고, 너무너무 좋았던 얘기도 듣고, 좋아하는 사람, 애정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다시 듣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웹툰, 드라마, 영화, 책, 이런 데 나왔던 장면들, 대사들, 혹은,
어떤 분은 그렇대요. 옆에 테이블, 술자리 옆에 테이블에서 하던 얘기를 듣고 한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살아있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이 당연하게도 공감을 일으킬 수 있고 그게 유입이 일어나고 전환율이 높아지고 이 상세 페이지 보다가 너무 격공해가지고 이걸 캡처해서 친구들한테 보내주고 그게 뭐 땡땡 게시판 오유나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런 게시판 같은데 그 네이트판 같은데 알아서 시키지도 않은데 막 올라가고 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요. 알아서 막 퍼지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스. 우리 소상공인 대표님들 토스 얼마나 사용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댓글로 한번 그냥 지금 듣고 계시는 대표님들 중에서 그 저는 토스를 쓴다 안 쓴다. 저는 뭐 이렇게 한번 대답 댓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토스 쓰면 토스만. 토스 카뱅 둘 다 카뱅만 쓰시면 카뱅 카카오뱅크. 둘 다 쓰면 토스 카뱅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럼 제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한번 좀 얘기를 그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토스가 은근히 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토스 기억나시죠? 토스 한 4년 전에 이제 했을 때 그 다음에 한 1년 반 후에 카카오뱅크가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떤 멍청하신 어떤 분들이 그 욕이 아닙니다. 네네,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그 사람입니다. 네. 그 카카오뱅크가 나오면 토스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달랐죠. 토스의 길과 카뱅의 길은 달랐고 전체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돈을 보내다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돈을 보내고 막 보험도 막 하고 난리 나잖아요. 카드도 발급하고 막 이러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금융생활을 하다. 그냥 쉽게 스마트폰으로 돈을 보내다만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돈을 보내다 할 때 어떤 빡치는 경험, 어떤 기분 좋은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주십시오. 네, 저는 있어요. 그거를 지금 이 카드 뉴스, 이 브랜디드 컨텐츠에서 이걸 해냈더라고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공인인증서? 새벽 2시? 뭐해? 자니? 새벽 2시 분. 누구죠? 자, 기억하시죠? 악역 설정. 이 시간에 새벽 2시 2분에 뭐해 자니? 라고 보내는 사람은 우리의 스테레오타입, 우리 고정관념 중에 주로 어떤 사람이죠? 헤어진 남자친구. 2시 10분. 아, 대답하지 말았었는데. 니은, 노노. 아, 노노 이렇게 하면 돼. 노노. 무슨 일? 요새 연락이 없길래 잘 지내나 해서. 2시 10분. 그냥 바로 그냥 보자마자 그냥 얘가 이제 아무 오해. 틀려서 막혔어. 2시 14분. 4분 동안 또 저기 한 거죠. 넌 1년마다 잠수 타잖아. 아, 이 앞에 장이 하나 있었는데. 네. 이게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렇죠. 나 원 크크. 나 요즘 토스해. DK 뭐죠? DK? DK? 오타 난 거죠, 오타. 아, 헐. 이 앞에 장이 뭐였냐면, 뭐라고 얘가 또 뭐 잘 좀 하지, 쯧쯧.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사람이 비읍디긋 했어요. 비읍디긋. 우리 이름에게님? 비읍디긋 무슨 뜻인지 좀 적어주세요. 이름에게님이 크크크를 키역 세 개를 남기셨는데 비읍디긋이 무슨 뜻인지 제 또래 남자분들 모르시더라고요. 아무튼 앞에 대화의 핵심은 새벽 2시에 뭐 해자니? 했는데 뭐 아니야 뭐 잘 지내나 해서 그랬더니 뭐 어쩌죠 아무 후에 틀렸으면 아겠어 그랬더니 얘가 아유 잘 좀 하지 쯔쯔 이게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보안 그랬더니 비읍디긋 해서 비읍디긋
비읍디귿, 비읍디귿. 정답은 우리 이름에게님이 아마 댓글 달아주실 거예요. 지문 인식돼서, 아, 다시지. 여자지. 지문 인식돼서 아무 틀릴 일 없어. 너 친구도 안 봐도 되고. 너 벌써 잊은 거니? 유. 공인인서님이 보안카드랑 OTP를 초대했어요. 이런 찌질한 새끼. 유유. 우리 요정 영원히. 너무 늦었어. 너희들은 날 막지 말고 해커를 막았어야지. 그럼 수고해. 꺼져. 빠이. 라고 토스랑 3일째 하트가 방을 나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공곰님이 부들부들 맞춰주셨어요. 네. 뭐, 여기서 이런 얘기죠, 뭐. 근데, 아, 이 방식이요. 제가 이 얘기를 안 드렸구나. 토스가 지금은 유니콘 기업이 되었어요. 뭐, 그 주식, 그런, 뭐, 아무튼 이런 걸로 뭐 3억, 4억 평가 받죠. 투자 막 몇천억 받고. 아, 우리랑 너무 먼 얘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맞죠? 뭐, 이미 이만큼 성장한 무신사나 뭐 이런 곳들을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일부러 예전 걸 갖고 온 이유가 토스가 4년 전에 그 아직 인지도가 별로 없었을 때 젊은 타겟들, 특히 뭐 1819, 뭐 20대 초반들에게 SNS로 자신의 서비스의 USP, Unique Selling Proposition, 핵심이 이들의 핵심 뭐죠? 공인인서 때문에 빡치셨죠? 지문인식돼서 아무 틀릴 일 없어요. OTP랑 이런 거 안 불러도 되고. 이게 얘네의 자랑인데 이것만 주구장창 하면 누가 열심히 보겠으며 누가 저처럼 이걸 캡처해서 강의 때 쓰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스마트폰으로 돈을 보내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어떤 기억이 있는지를 아마 기획자들이, 이 마케터들이 많이 회의를 했을 거고, 주변에 물어봤을 거고, 자기의 기억을 떠올렸을 거고, 물론 이런 대화창, 문자, 카톡 이런 거 활용하는 SNS 컨텐츠가 엄청 많아졌어요. 토스가 이게 넘버원, 맨 퍼스트는 아니에요. 이 앞에도 아마 있었을 텐데, 제가 이거를 우리 오늘 소개해드린 이유는 앞에 네모한 우리와 그렇지 않은 나머지들로 퍼셉션을 이분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하나 있다면, 브랜드의 신념이나 브랜드의 실체, 우리의 강점, 어떤 진정성, 진짜 찐, 이 네모를 찾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다면, 이번에는 이 뭐 지문 없이 된다, 이 얘기도 아주 강력한데, 이 얘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마치 새벽에 뭐 술을 먹었든 안 먹었든 그런 메신저, 톡 혹은 문자를 보내는 이런 초반 등장이 어? 남자친구, 헤어진 남자친구야? 라고 보다가 여자분이 부들부들하고 통쾌하게 얘한테 한 방 매기는 게 굉장히 재밌는 하나의 말 그대로 가상 그 시나리오죠. 혹은 짧은 그런 거죠. 이게 예를 들어 뭐 이 텍스트, 이 이미지어의 힘이 있긴 하지만 다양하게 원소스 멀티유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소개해 드렸고요. 마지막이 가장 활용하실 수 있는, 제가 무슨 뭐 이거 시청 동접자 수를 제가 막 관리해야 되거나 아니긴 한데요. 제가 지금 1, 2, 3번의 목차로 말씀드린 내용들 마지막 피날레는 적은 비용으로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푸시 하는 게 아니라 풀하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어떤 컨셉으로 인해서 행동을 유발시키는, 댓글로 참여하는, 주변에 자기가 알아서 카톡방에 퍼다 나르는, 뭐 그 어렵지만 그런 작은 참여를 이끄는 빵원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태우면 좀 더 성과는 높아지죠. 하지만 빵원으로 테스트를 자판 노가다를 통해서 브랜드적으로 컨셉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시간을 보니까요. 저희가 5시에 끝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4시 17분인데 또 한 10분 정도 쉬셨다가 28분에 제가 다시 여기 짠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대표님들도 물 많이 드셔야 되니까 좀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